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의 내용인데요.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행복한 주양 가족과 함께하는 5월 넷째 주 주양 영상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문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실로 모여주세요. 새가족 교육은 없습니다. 바나바와 해당 목장에서는 새가족들을 4층 식당으로 잘 안내해주세요. 다음 주죠? 6월 첫 주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창립을 기념하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은 장년과 청소년, 그리고 만 5세 미만인 누아입니다. 이번에 세례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세례 교육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초청잔치가 목장별로, 반별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유선영 목장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선영 목장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로 도와주세요. 한 개의 종이컵이 다 썩는 데는 30년이 걸리고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분해되어 없어지는 데는 무려 50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쓰기는 편리하지만 그것이 썩고 다시 자원이 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줄여주시고 부득이하게 사용하셨을 때에는 분리수거를 잘 해주세요. 특히 교회에서 아이스 음료를 드셨을 경우 남아있는 내용물이나 얼음을 반드시 처리하고 분리수거함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실 때는 반드시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여서 버려주세요.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오연서, 오승아 성도님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맛있는 점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성도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꽂이는 김효화 집사님께서 아들 정세영 군의 군생활을 감사하며 오승아 성도님과 전우석 학생이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을 향하여 다름박질 하시는 주양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2018 5월 셋째 주 주의 풍경 함께 보시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새로 오신 최대웅 청년 김빛나 청년 그리고 남욱진 성도님 환영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네 내게 생선은 내게 지난주 오후예배는 강현택 목사님을 모시고 엘리야 선교회에서 헌신예배로 드렸습니다. 주양의 어른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시기에 주양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교육부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졌는지 살펴볼까요? 미소와 사랑이 넘치는 이곳은 주양입니다.